안녕하세요. 어르신 스마트폰 강사 이월래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재미있는 디지털 교실,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문해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소통하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카카오톡 친구 화면에 대해서 친구 화면에 본인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카카오톡의 채팅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제 스마트폰 홈 화면이에요. 여기 카카오톡 찾아서 터치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첫 번째 친구 화면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본인 프로필 전부 변경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채팅 화면 네, 채팅 화면에 보면 이렇게 안내 문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참여하는 채팅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채팅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채팅 화면의 구성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색, 자, 채팅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검색 화면을 터치하신 후에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봉사단방. 자, 저희 봉사단방.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없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검색할까요?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폰 활용지도사방 이렇게 찾기 쉽게 나오죠. 이것처럼 검색 아이콘은 채팅에 관해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풍선 모양의 플러스 버튼 돼 있는 거 터치 한번 해보시면요. 네, 새로운 채팅이라고 해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일반 채팅. 자, 일반 채팅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서로 네, 채팅을 할 수 있게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장이, 채팅방을 만드는 방장이 전화번호 연락처에서 일일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팅방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팀 채팅. 팀 채팅은 전에는 이렇게 일반 채팅과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이렇게 세 가지만 있었는데 팀 채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팀 채팅의 용도는 자, 우리가 일반 채팅, 오픈 채팅 다 채팅방을 만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팅방에서 전의 내용도 알고 싶어서 다시 전의 내용을 다시 채팅방에 공유해 주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채팅은 팀 회원이 언제 들어오던 팀 처음 생길 때부터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밀 채팅은 말 그대로 비밀 채팅이에요. 우리가 채팅방을 열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데 비밀 채팅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눌러서 나갔는데요. 다시 그래서 비밀 채팅에는 여기에 글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 오픈 채팅. 자, 일반 채팅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말풍선이 두 개예요. 오픈 채팅. 자, 일반 채팅은 우리가 저기 팀원으로 3,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오픈 채팅은 그보다 적은 1,5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드는 게 거의 오픈 채팅이죠. 네, 그래서 일반 채팅 만드는 것과 오픈 채팅 만드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 오픈 채팅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 터치하시고요. 자, 이러면 오픈 채팅, 그죠? 오픈 채팅이에요. 오픈 채팅에 놓으시고 만들기. 자, 만들기. 그러면 친구들하고 자, 오픈 채팅은 1대1 할 거면 비밀 채팅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룹 채팅 터치해 주시고요. 그룹 채팅에 자, 오픈 채팅으로 만들 이름, 방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죠? 복지관 이름을 넣어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가련 노인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땡땡이라고 쓸게요. 땡땡 노인 복지관. 그죠? 자, 이 이름은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 여기 이름도 30자까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네. 다음.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채팅방을 소개해 보세요. 자, 이 말은 오픈 채팅이잖아요. 채팅을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게끔 하려면 이 해시태그라는 게 모아보기.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스마트폰 교육, 뭐 스마트폰 활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오픈 채팅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 채팅을 만들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오픈 채팅을 만들지만 선생님이나 전화 교육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할 때는 이렇게 채팅방 소개를 해놔도 해시태그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는 있으니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채팅방을 소개해 보세요. 되어 있죠? 여기에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80자까지 쓸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쓰면 쓸수 있도록 네, 오픈 채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쓰시고 다음. 자, 프로필 설정. 자, 이렇게 연필 아이콘이 나와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톡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 돼 있죠? 상대방이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 후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톡 프로필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도 네, 여기 톡 프로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 잘 참여해서 해놓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실명이 그리고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여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가장 좋죠. 소통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을 감추면 그건 소통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톡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 네,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그 해시태그예요. 검색 허용. 자, 채팅방 이름과 아까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소개했던 그게 검색하면 본인의 채팅방으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 사무실 같은 경우, 내지는 무슨 산악회 같은 경우, 이럴 때는 검색 허용을 하지만 소규모로 개인적인 걸로 뭘 하려고 채팅방을 만들 때는 검색 허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도에 따라서 네, 요거는 활성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해졌다면 여기 다음 터치 하셔서요. 자,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땡땡 무슨 노인복지관 자 만든 사람은 스마트폰 강사예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내용은 스마트폰 교육이고요. 근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커버 이미지 변경. 네, 이 커버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 누르시면 앨범에서 사진 선택, 뭐 지금 촬영할 건지, 뭐 랜덤으로 받을 건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안할 건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앨범에서. 자, 사진 촬영은 언제 할까요? 현장에서 교육을 나갔는데, 아니면 무슨 모임을 갔는데, 그 현장에서 뭘 하기 위해서 단체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단체방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미리 만들어 갈 때는 그냥 이미지로, 자, 여기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냥 무슨 땡땡, 무슨 복지관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편안한 걸로 가지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요 하늘색, 요거 이미지로 할까 봐요. 자, 이미지, 터치. 자, 우리가 지금 톡 프로필 가지고 왔을 때처럼 여기 필터 적용을 해서
필터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있죠? 한 번씩 일상 조금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네 이렇게 자, 일상으로 가볼까요? 네, 얼마 전에 찍은 제 가을 하늘 제가 찍은 가을 하늘입니다. 자 여기에 확인 자, 확인 그래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완료 자, 이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하고 갈 때 QR코드를 보여주고 QR코드를 스캔하고 해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했었죠. 네, 그것처럼 여기 선세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마트폰 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운영 정책에 위반한 메시지로 신고 접수 시 카카오톡 이용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은 소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무슨 광고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좀 자제해 달라는 의미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여기 선세계가 다시 나오죠. 자, 1교시를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잘 들었다면 여기 하단에 이게 즐겨찾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친구 화면에 즐겨찾기에 보이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즐겨찾기를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자, 이거는 조심해서 만지셔야 되는 나가기. 내가 이 채팅방이 싫어. 그럴 때는 나가기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알림. 자, 우리가 채팅방을 이용할 때 중요해야 되는 에티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시간. 너무 이른 시간. 너무 늦은 시간은 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채팅방이 나가기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알림을 안 받기에는 좀 그런 방이 있다면 여기에 알림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채팅방 알림이 해제되었습니다. 문구가 떴지요. 그 뜻은 알림 카톡 왔어요. 카톡 왔숑 이런 소리는 안 나지만 내용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팅방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친구들을 초대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링크 공유, QR코드, 오픈 채팅방 설정 되겠죠? 자, 링크 공유는 이 방을 친구들한테 보내서 그 링크를 터치하면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링크. 자, 해볼까요? 링크 공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초대할 친구, 그죠? 초대할 친구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초대할 친구를 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본인, 그러면 보내기.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이 부분을 터치하면 그 채팅방으로 초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선세계 눌러서 다시 점세계 터치해서 링크 공유했습니다. 자, 이거는 멀리 있을 경우 자, 멀리 있어서 우리가 하단에 있는 여기 QR코드를 보내줄 수 없을 때 보여줄 수 없을 때 요거를 네, 보내줄 수 없을 때 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제가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면서 대면했을 때 바로 채팅방에 들어오게 할 경우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죠. 자, 똑같아요. 요거는 아래로 버튼은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공유, 그죠?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돌아가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알아봤어. 그럼 오픈 채팅방 설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설정이겠죠? 자, 알아볼게요. 설정. 자, 채팅방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채팅방은 바꿀 수 있지만 처음에 만든 상태에서 보내준 거는 이미 그 상대방의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바꾼다는 뜻은 제 것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처음에 만들어서
오픈 채팅방 이름을 만들어서 이미 링크를 공유해줘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의 채팅방의 이름은 이 이름인 거죠. 여기서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참여한 사람들의 채팅방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채팅방 이름을 잘 못했다면 여기서 바꾸시는 거고요. 소개도 여기서 바꾸시고, 커버 이미지 여기서 바꾸시고, 자, 채팅방 타입. 아까 뭐 있었죠? 1대1과 그룹 채팅. 자, 오픈 채팅방은 거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프로필 허용. 자, 검색은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오픈 채팅방 최대 인원수는 100명. 자, 여기 볼까요? 100명이 아니라 쭉쭉. 자, 몇 명까지 돼 있어요? 1500명. 그쵸? 일반 채팅은 300명. 오픈 채팅은 1500명. 자,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 채팅. 전화번호가 있는 채팅은 3000명.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없이도 친구가 될수 있는 오픈 채팅은 1500명이에요. 자, 여기서 몇 명으로 할지 기본 100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100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서 맞추기가 그냥 200명 하겠습니다. 자, 확인 됐어요. 그 다음에 참여 코드. 자, 참여 코드 설정은 대화 상대가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 채팅방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 코드를 만들어서 그것도 보내줘야 돼요. 비밀번호 같은 의미겠죠? 자,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왜 검색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링크를 타고 아니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 그래서 프로필 설정은 여기서, 단체방 프로필 설정은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기 다, 예, 여기는 뭐 알림, 그죠? 광고, 아니 뭐라고 그럴까? 아, 뭐 설문조사 같이 알림하거나 하는 거. 여기는 뭐 모임 날짜 적는 거,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링크, 오픈 채팅방 봇, 방장 봇 활성화. 이거는 오픈 채팅방이니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겠죠? 그럴 때 일일이 인사말을 쓸수 없을 때 여기다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세팅하고 혹시 뭐 시간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아침 9시면 뭐 인사말 들어가게 아니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뭐 인사말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것도 다 알아봤는데 여기 설정 보시면 네,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알아봤던 채팅방 설정하고 같은 의미로 돼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자, 채팅방. 현재 채팅방 배경화면은 다크 모드예요. 까맣단 소리겠죠?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현재 채팅방 알림음. 자, 카톡. 여기 한번 볼까요? 카톡 말고도 카톡과 쇼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뭐 이렇게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휘파람 소리, 뭐 멜로디, 메시지 왔어요. 많이 주변에 들리죠? 네, 이런 것처럼 알림은 바꿀 수 있고,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 무슨 소리일까요? 네, 채팅방에 우리가 채팅을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한 방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뭘쓸 수가 없는데 채팅방을 잘못 알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한번더 체크하시라고 입력창 잠금을 해놓으면 여기 보내기 버튼 있는 곳에 열쇠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고 입력창을 써야 써지는 거죠. 아, 이게 있다는 것은 한번더 그죠? 주의를 요하니까 생각을 하고
쓸수 우리가 문자를 보내던 뭐 메시지를 남기던 뭘 하던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 채팅방 화면 설정 네, 읽어보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말 그대로 우리가 채팅방 하나를 자주 사용해요. 내가 거기서 방장이거나 내지는 회계나 총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장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이게 카톡에 들어가지 않아도 홈화면에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화 내용 내보내기, 대화 내용 모두 삭제. 일정 부분이 지나면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도 할수 있고요. 내보내기는 저장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아이콘은 뭘까요? 네, 여기 있는 사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앨범에서 사진 선택 말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말고, 여긴 오픈 채팅이니까 여기 카카오 프렌즈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거 쓰시고, 자, 이름 뭐였죠? 땡땡 노인복지관, 땡땡, 땡땡만 써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료. 하면 요 채팅방 모양이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땡땡 그쵸? 이렇게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친구 화면과 두 번째인 채팅방 화면 오픈 채팅방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